지난 여름 강원대학교에서는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한 실험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실험을 준비한 사람은 동물생명공학과 박병성 교수. 실험 준비물은 일반 마트에서 구입한 수입산 쇠고기 2,400g. 이것을 보통 음식점에서 파는 1인분 분량으로 나눠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소고기 외에도 몇 가지 채소와 흰쌀밥도 주어졌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주어진 쇠고기를 잘 달궈진 불판에 올려놓고 앞뒤로 잘 굽습니다. 고기를 굽는데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먹던 대로 먹으면 됩니다. 채소와 함께 먹어도 좋고 그냥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주어진 고기는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병성 교수는 구경만 하네요. 먹을 게 있어야죠. 실험이 시작된 지 40여 분, 식탁은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생들은 공복 상태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위해 체혈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전날 소고기를 먹기 전에도 한 차례 체혈이 이루어졌습니다. 쇠고기 섭취하고 나서 혈액 지질의 그 변화를 측정하게 되면 쇠고기 섭취 이전에 일정한 그 측정치가 나올 것이고 쇠고기를 섭취했을 때 이 측정치보다도 지질이 낮아진다든가 높아진다든가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박병성 교수가 주목한 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변화입니다. 실험 대상자 12명 중 9명의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21%. 박병성 교수는 이 소고기의 지방산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기를 먹은 다음 날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일까? 지방산 균형과 콜레스테롤은 관계가 있을까? 분석 결과 학생들이 먹은 소고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육류의 지방산 불균형 문제는 동물들의 먹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 돼지, 닭을 가리지 않고 가축들이 가장 많이 먹는 먹이는 옥수수 사료입니다. 옥수수에는 오메가3는 거의 없고 오메가6 지방산이 많죠. 문제는 가축들이 옥수수 사료만 너무 많이 먹는 심각한 편식에 있습니다. 당연히 가축들이 제공하는 음식에도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많습니다. 오메가3에 비해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세포막의 활동을 둔화시켜 대사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지방세포를 늘리기도 하지요. 결과적으로 체내에 오메가6가 많으면 살이 찝니다. 혈액검사 결과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11대 1. 비만 체형의 사람들은 50대 1이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오메가6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옥수수 먹이 사슬. 동물을 살찌우기 위해 오메가6 지방산을 집중적으로 먹이는 그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인간이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성 조셉 메디컬 센터. 그곳에서 우리는 심장 전문의 애슐리 박사를 만났습니다. 287. That's pretty high. Yeah. Probably need to have that lowered. Let's take a listen to you here. Sure. 그의 환자들은 대부분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위험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다들 육식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So what kind of diet are you eating right now? Do you like red meat? Oh, I love red meat.